다만 재산이 반이 없을 뿐이다. 그 누구의 재산을 살지만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.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난 몰라. 하지만 그건 알아둬라. 이대로 나는 살지 않을 거라는 것. 누구든지 말해서 누구든지 명심을 해야 될 것이다. 그에 대한 곧 나에게. 내가 이전에도 말했지. 난 절대 재산 같은 거 뺏기기 싫다고.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. 돈만 많아진다면야. 좋은 사람 만나서 평생 동안 돈이 펄펄 펄펄 펄펄.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구나. 어떤 걸 노리고 들어왔는지 나는 모른다.